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비정규직 할 수 있냐? 근데 상관없어요. 이거 하시는 분들 보면은 뭐 아이언맨 이런 거 만들고 지겹거든요. 아이언맨. 이 연봉 수준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요? 저는 승현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3D 캐릭터 모델링 하고 있는 양성남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3D 모델러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모델러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보통은 영화나 뭐 애니메이션, 광고 이런 데 들어가는 캐릭터 같은 거 만들고요. 배경 같은 것도 만들고 게임 쪽에서도 네.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은 승남쌤은 구체적으로 회사를 다니실 때 어떤 것을 만드셨나요? 광고 회사 다닐 때는 핸드폰 같은 것도 만들고 시네마틱에 들어가는 캐릭터들 오크 이런 것도 만들고 네. 무기 같은 것도 많이 만들고 게임 회사 다닐 때는 얼굴도 했었고 뭐 옷도 했었고 기본적으로는 캐릭터를 위주로 많이 하신 거네요? 네. 그럼 캐릭터 모델러가 따로 있고 배경 모델러가 따로 있나요? 광고 쪽에서는 따로 있다기보다는 그냥 네, 게임에서는 캐릭터 관련된 것만 좀 더 이제 큰 회사면 큰 회사일수록 나뉘는 것 같아요. 파트가 캐릭터 모델러여도 얼굴만 하는 사람 따로 있고 옷만 만드는 사람 따로 있고 무기만 만드는 사람 따로 있고 바쁘면 또 다 같이 하고 아, 캐릭터 맞죠. 안에서도 얼굴만 따로 하는 사람이 있고 몸을 따로 하는 사람이 나눠져 있어요? 네. 모델러 뽑은 사람이 시작하면 좋은 공부? 일단은 기본적으로 툴을 좀 알아야 돼요. 마야나 지브러시 이런 것들. 네. 그리고 사실 프로그램 어떤 걸 써야 되는지 이름조차 모르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알려면 네. 학원 가거나 이렇게 해서 좀 기초로 공부를 하고 사실 독학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가장 좋긴 한데 독학도 어느 정도 기본 지식이 있어야 독학이 되지 내가 뭘 공부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독학은 못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한 1년 정도 프로그램이 익숙해지고 하다 보면은 퀄리티 욕심이 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캐릭터 같은 거 하실 때는 조소나 인체 해부학 같은 거 좀 공부하시면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되죠. 저도 회사 다닐 때 같이 다니는 친구 꽂아갖고 조소학원 입시생들 있는데 가서 구석에서 같이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많이 도움이 돼요. 이게 도움이라고 생각하세요? 필수라고 생각하세요?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제가 모르는 상태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모르는 상태로 했던 거랑 배운 상태로 했을 때랑 퀄리티는 달라지긴 해요. 아, 그럼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는 약간 필수이기도 하죠. 욕심이 있으면. 그럼 승담쌤은 비전공자인가요? 전공자신가요? 비전공자라고 하기도 그렇고 전공자라고 하기도 좀 그런데 저는 시각디자인과 나왔어요. 캐릭터 관련된 건 반대로 어떻게 보면 비전공자 근데 이제 디자인을 했다 뿐이지 그게 좀 도움이 되는 거는 색감이나 이런 거 볼 때 그런 걱정하는 분들 많잖아요. 비전공자인데 저처럼 이런 거 말고 아예 다른 뭐 경제, 사회 이런 전공 하셨던 분들이 갑자기 이게 하고 싶어서 도전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할 수 있냐? 근데 상관없어요. 제가 볼 때 약간 이것도 기술직 같은 거라서 경력 쌓이면 어느 정도는 하게 되고 네. 거기서 본인 노력 여부하에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저도 모델링을 가르치고 있지만 전기전자고 할까요? 저는 딱히 물론 이제 조속가 분들은 감사합니다. 양승남 3D 모델링 아티스트가 생각하는 3D 모델링 실력을 빨리 늘리는 꿀팁? 그동안 얘기했던 거 말고 꿀팁이 뭐가 있을까요? 꿀팁? 네. 빨리 늘리는 방법 알면 저 알려주세요. 제가 그 방법 살게요. 사실 빨리 느는 방법은 없는 것 같고 그냥 느는 방법 그거는 개인 작업을 조금 꾸준히 하면 근데 이제 개인 작업을 그냥 똑같이 하면은 안 늘고 그 이전에 했던 작업보다는 뭐라도 하나 나아줘야죠. 내가 이 작업을 하고 끝날 때쯤 아쉬움이 뭔가 있으면 어쨌든 눈이 높아진 거거든요. 그 아쉬움들을 조금 다음 작품 채우고 그 채우려고 공부를 하게 되고 공부가 되면 이제 또 나아지고 다음 작품에서는 또 아쉬움이 생기고 그걸 또 공부하고 이러면서 좀 늘어가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했어. 승남쌤은 항상 개인작을 계속 강조하시고 본인도 스스로 하시고 일도 하시고 하시는데 1년에 몇 개 정도 만드시나요? 많이 만들었을 때는 회사 다니면서 한 4개? 5개 만들었었고 작년에는 2개인가 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반성하고 이제 3개에서 4개를 회사 다니면서 올해 목표는 5개. 아, 올해 목표는 5개. 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그러면은 개인작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과 이유는? 가장 기억에 남는 거. 네. 베놈이 그래도
반응이 제일 좋았었던 작품. 작품이 반응이 좋았다. 퀄리티 이런 걸 떠나서 베놈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인스타그램. 거기서 막 좋아요 6만 개, 7만 개씩 찍히고 이래. 그 숫자를 보니까 좀 기분이 좋았었고. 다른 의미에서 좀 기억에 남는 거는 원펀맨 좋아하다 보니까 제 얼굴로 만들었던 거. 그냥 재밌어서 내 얼굴을 하면서. 본인 얼굴을 직접 만드는 분도 저는 되게 보기 드물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다 보면은 하게 돼요. 무조건 하게 돼 있어요. 이 작업 하시는 분들은 다 하나씩 있더라고요. 자화상을 되게 추천해 주시는 거죠? 추천해요. 근데 어느 정도 하고 안 그러면 이제 나중에 또 후회하니까 어느 정도 실력 되고 나서 좀 하면 재밌죠.